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아, 드디어, 예, 정말 말 많고 탈 많던 여름이, 예,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또 다시 가을 장마라 이래서 이제 비가 오고 있긴 한데, 예, 여름에 비 피해 입으신 분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꽃님들 모두 한분한분다 여름 잘 보내시고 무탈하셨길, 예, 바랍니다. 어떤 꽃님께서 이제 메아리님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이제 힘을 내서 예, 영상을 예, 담아보려고 예, 폰을 들었어요. 아, 저도 저희도 이제 여름 내내 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도 여름 내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었고 이제 저희 남편도 예, 이제 투병을 하느라고 예, 함께 많은 시간을 예,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저희 남편도 좀 좋아졌고 저도 컨디션이 좀 좋아져서 그리고 또 저를 보고 싶다는 우리 꽃님들의 응원 말씀에 또 힘을 내서 예,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꽃님께서 여름을 잘 보냈다가 요즘 예, 한두 개씩 떠나는 애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제가 물을 말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라늄들 물을 말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을 안 말리신 분들은 지금 이 계절에 이제 물을 주는 건 똑같이 주셔도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물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주신 분들은 이제 뿌리가 이제 미세 뿌리들이 마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물을 안 말린다고 해도 또 이렇게 미세 뿌리가 또 다치거나 상처가 입었다면 거기서 이제 물을 흡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그 병해를 입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무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보니까 여기 지금 하나 물렀죠. 예, 요 밑에 예, 물러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예, 요거 지금 잘라서 빨리 삽목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지금 크는 상태를 보니까 어디 보자. 너 누구니? 예, 파종이 맞네요. 이거 파종이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파종이었어요. 파종이들이 보면 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예. 파종인데, 아우, 아까워요. 이거 이제 잘라서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꽃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지금 이 시점에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요 둘레를 살살 눌러서 흙을 이제 살살 누르고 밑에를 살짝 눌러서 흙을 한번 빼보세요. 흙을 한번 빼보면 아무리 우리가 배수를 좋게 배수가 잘 되게 이제 흙을 썼더라도 흙이 좀 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지금 얼른 예, 분갈이를 하셔서 이제 애들한테 힘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분갈이를 다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그잘안 되네 안된 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흙을 빼보니까 아주 막 곰팡이가 이렇게 누렇게 흙이 발효돼서 뜬 애들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다 이제 분갈이를 일부 이제 분갈이를 해줘서 이제 살아난 애들도 있고 이제 언제 아주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한 애들은 이렇게 삽목 네 이게 삽목 전용 용토라고 모래처럼 생긴 흙 있죠. 예, 질석하고 뭐 섞여서 거의 모래처럼 생긴 예, 삽목 전용 용토가 있는데 흙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삽목을 해줬어요. 이제 이렇게 조금만 해도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난게 보이네요. 예, 실뿌리 보이시죠? 예. 뿌리가 난 애들도 있어요. 자, 요런 애들이 이제 크면 이제 이렇게 좀 비었는 자리, 이제 떠난 아이들 빈자리를 또 저렇게 저런 애들이 또 채워주겠죠. 예. 여름을 나면서 이제 힘들어서 제가 이제 손 상태가 불량하다 보니 예전처럼 막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라늄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막 하는 과정을 제가 못 보고 놓쳐서 이제 떠난 애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뒤늦게 이제 꽃을 보게 된 애들, 이런 애들 몇몇이 떠나버려서 예, 정말 예, 안타까웠어요. 자, 제가 댓글에 또 어떤 꽃님께서 이제 꽃 이름을 얘기하니까 꽃 이름이 뭔 소용이 있느냐? 지금 뭐 부비부비하면 몇십 몇백 종들이 나오는데 꽃 이름이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꽃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꽃님들, 그 예쁜 꽃을 봤는데, 그 꽃을 분양받고 싶은데, 예, 뭐라고 하겠어요? 그꽃 놔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꽃하고 닮은 꽃, 같은 꽃, 이런 거를 분간하기 위해서도 꽃 이름은 필요합니다. 예, 꽃 이름은, 꼭 뭐, 나만. 이 꽃은 나만 볼 거야. 이럴 것 같으면 꽃 이름 필요 없어요. 다 예쁜이에요. 제라늄. 다 예쁜 꽃인데. 그런데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숫자가 늘게 되고 그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그꽃 이름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중복되지 않게. 예, 그 사람한테 있는 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제 분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름이 달라도 비슷한 꽃이 있어요. 닮은 꽃. 이런 건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저희 집에 있는 꽃인지 비슷한 꽃인지 확인을 하고 그걸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 이름은 꼭 필요합니다. 꽃이니 뭐 필요하냐 막 예,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많은 꽃들, 이 많은 꽃들 뭔 필요 있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이 많은 꽃들이 에너지 원천이에요. 그냥 예, 에너지 힐링이 되는 원천이고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게 막뭐 수집 욕구가 있어서 이것저것 뭐 예쁜 건다 모으고 싶다 이게 아니라면 그냥 꽃을 즐기고 꽃을 가꾸고 이러는 그런 힐링된 마음으로 꽃을 키우는 거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도 이 꽃은 예, 힐링의 원천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 거 흙, 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해 주시는 거. 그리고 물, 물 주실 때 지금은 이제 뿌리가 힘든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뿌리 발근제, 그 뿌리 나란가 예, 하는 그 영양제 있죠. 뿌리 영양제. 인터넷에 보면 뿌리 나라인가 예, 뿌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이맘때는 좀 연하게 타서 이제 물 주실 때좀 주면 애들한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뿌리가 많이 힘들 때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맘때는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영양제를 저번에 다 쓰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새로 이제 구매를 해서 애들한테 이제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저도 떠난 애들이 제가 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떠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많아 보이죠? 예. 많아 보이는데 여 밑에 꽉차 있던 애들이 예, 많이 떠났어요. 제가 제대로 이제 예, 환기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예, 떠난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작은 애들이 다시 이제 커서 이제 자리를 채워주면 또 예전처럼 가득 꽃을 볼수 있겠죠. 예. 우리 꽃님들도 예, 작은 아이들 있으면 고 아이들이 커서 또 자리를 채워줄 테니까 예, 힘내시고 예, 함께 또 예전처럼 꽃으로 가득한 예, 그런 거 보면서 힐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두서없이 진짜 말이 두서없었죠? 예.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꽃님들과 또 예,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꽃님들 메아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